오늘 그 나오신 분은요. 네. 손님 팬들을 많이 확보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사실은 많은 그 TV 채널 걸 확보하고 계시고 우리 주부님들에게도 많은 인기를 구하고 있는 최고의 왕을 한 번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예. I'm so sorry but I love you 다 거짓말 이야 몰랐어 이제야 알았어 네가 필요해 yeah! 혼자보다 외로움보다 둘의 행복함 와 wow! 사실 이게 오늘이가 서서 오바 제대로 오바했습니다 제대로. 아, 예. 두 번 다시 마주치지 않기로 해요 그댈 보면 약해질 테니 사랑한 만큼만 아플게요 태순 씨 같은 경우에는 앨범을 낸 적이 없거든요. 네, 저는 모창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머, 모창. 어떤 분이 모창 하시겠어요? 버즈. 모창. 힘든데. 가난한 사랑은 그만. 민준 씨도 경우 씨. 한 번도 안 해봤는데 한번 해볼까? 날 사랑해줘요. 박현빈 씨도 연습하고 계세요. 앙큼한 늑대들의 눈물 포령 백성. 남자들의 충격 고백. 남자들도 사실 이런 일로 눈물 이용해봤다? 당신의 마음을 보여주세요. 언제나 시청자와 함께 만드는 야심마만. 10대부터 40대 남자들이 대한민국 대표 메신저를 통해 솔직하게 대답해주었다. 위대한 전복자. 다음으로도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남자의 눈물을 절대로 믿지 마라. 과연 남자의 눈물 뒤에는 어떤 속셈이 숨어 있는 걸까요, 팀? 예? 그래서 준비한 오늘의 문제. 대한민국 남성들이 대답을 해 주었습니다. 여거 몰랐지? 남자들도 사실 이런 일로 눈물을 이용해 봤다. 잠깐만 기다리시고 희성 씨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제대로 한번 이용했던 적이 있었어요. 눈물을요? 만 명 앞에서. 네. 제가 콘서트를 했었는데 예? 내가 너무 사랑하는 여자가 있었다. 근데 그 여자랑 헤어졌는데 난 지금도 그 여자를 잊지 못한다. 나는 정말 그것 때문에 내가 살 수가 없으니까 여러분들 앞에서 이 콘서트를 마지막으로 내가 그 사람을 잊겠다 하면서 집에서 틱톡 찍으면서 펑펑 울었어요. 그거를 오프닝을 이렇게 하고 노래 부르면서 계속 눈물을 흘리고 노래 부르다가 마이크 뛰고 막 너무 막 미친 듯이 울었어요. 그래 근데 방청객들 그 뭐래 우리 그 방청객. 방청객. 이야. 장면 한번 재현해 볼까요? 제가 막 노래 부르다가 막 누구와 사랑을 하다가 웃음도 버리고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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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이런 식으로 했다가. 제가 앵콜 때 나와서 여러분 정말 드릴 말씀 있어요. 사실 뻥이에요. 진짜? 네, 진짜? 네. 공연 2시간 반 동안 계속 뻥을 친 거예요. 아~ 왜요? 네? 왜? 아, 저는 평생에 딱 한 번 있는 그런 이벤트적인 콘서트를 해보고 싶었어요. 아~ 되게. 네, 약간 이런 평생의 기준이... 꿈이 거짓말 콘서트였어요? 그래서 저희 팬들 사이에서 그걸 뻥 콘서트라고 이제. 뻥 콘서트? 네. 팀도 이런 아 저는 일부러 한 거 아니고요 저도 약간 그게 어쨌든 노래 불렀을 때는 눈물 자주 잘 나오더라고요 어쨌든 노래 불렀을 때 하지만 콘서트 했을 때 일단은 열심히 했다는 기분에서 눈물이 이렇게 계속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것은 사실적인 눈물이잖아요 네. 네.
비슷한 거죠, 어쨌든. 아니죠, 저는 의도하고 처음부터 완전 속이고 걱정했습니다. 우리 스태프들도 속였어요, 정말. 근데 많은 분들이 배신감 같은 거 안 느껴? 느꼈죠, 5천 명 정도. 예. 근데 저는 5천 명은 또 이제 아 정말 뭔가 연기력이 겸비된 가수입니다. 예. 근데 희성 씨 답은 따로 있어요? 답이라고 생각 안 해요, 저는. 네. 아니 콘서트 대한민국 모든 남자 콘서트 하진 않잖아요. 오. 넘어가시죠. 오. 넘어가기에는 너무 방송 분량이 길었습니다. 자, 확인! 그리고 저희 지대분 같은 경우에는? 아, 저도 이제 작년에 데뷔를 했는데 예. 작년에 저희가 또 콘서트를 열었었어요, 저희도.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안타까웠던 게 콘서트가 이제 끝 마무리 정도에 가서 제가 이제 울려고 뒤에서 이렇게 준비를 좀, 아, 이 타이밍에 좀 울어야 되겠다. 관객들과 한 몸이 돼야 되겠다. 이래서 좀 뒤를 들려고 하는데 갑자기 이제 팬분들께서 또 울지마 울지마 하는 거예요. 나 아직 안 울었는데. 왜 이러지? 한번 그 옆을 딱 봤더니 저희 팀의 막내 승리가 벌써 울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갖고 안타깝게 아직 못 들어봤어요. 네. 어디 치고 나는 게 중요한데. 네. 아, 현빈 씨도 어릴 때 무대에서 노래하시다가 눈물 흘린 게 없습니까? 이럴 때면 뭐. 무대에서는 없고 제가 한번 겪은 일이 있는데 억지로 울어야 되는 상황이 한번 있었어요. 제가 성악과를 다니거든요. 네. 성악과 대학교에서 전공하고 있는데 그 모르시는 분의 장례식장을 가게 될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가면 이제 성악가 분들이 남성끼리 이렇게 조를 짜서 중창으로 장성곡과 되게 좀 슬픈 노래를 찬송가 같은 걸 불러주고 분위기 있는 뭐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뭐 이런 슬픈 노래를 많이 부르는데 사실 누가 돌아가셨는지 몰라요. 모르는데 멜로디 하시는 분이 첫음을 잡아야 되는데 하늘 가는 밝은 길이 이렇게 잡아서 밑에 베이스 바리톤이 쫙쫙 3도 밑으로 깔아줘야 화음이 쫙 나오잖아요. 첫음 잡으시는 분이 하늘 가는 밝 낮게 잡아버리시네요. 첫음 하늘 가는 밝 그러면 이제 베이스 바리톤 분들은 그 아래도 싹 떨어져야 되는데 그거는 찬송가를 보고 그 슬픈 상황에서 바람 소리밖에 너무 웃긴 거예요, 상황이. 노래가 안 나요. 멜로디밖에 안 나요. 예. 웃음을 억지로 참고, 일부러 눈물을. 억지로, 정말 눈물이 안 나는데, 그 상황에서 눈물을 짜냈던 적이 있어요. 캠핑, 정답! 확인! 이태성 씨 같은 경우는 예전에 운동을 하셨기 때문에. 예. 제가 야구 선수를 할 때, 저 때문에 시합을 한번 진 적이 있어요. 제가 왕창 시합을 그러니까 전문용어로 말아먹었다는. 네, 근데 그런 시합 야구 포지션 어디 출신이세요? 저 투수였었어요. 투수. 네. 그러면 혼자서 뭐 홈런을 맞고. 네, 뭐 결정적인 투수. 실투로 인해서 이제 시합을 되게 중요한 경기를 쳤는데 그날 숙소에 돌아와서 잠이 너무 안 오는 거예요. 나 때문에 게임을 진 것 같고 정말 나 때문에 다른 친구들도 다 그런 마음을 느끼는 것 같고 그래서 시계를 봤는데 새벽 1시가 좀 넘었어요. 너무 안 읽기가 답답해서 밖을 나가서 텅 빈 운동장에 혼자 이렇게 서 있는데 너무 그게 서러운 거예요. 그렇게 하고 있는데 뒤에서 숙소에서 갑자기 문 열리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순간 전 당황을 해서 숨을 곳을 일단 찾았어요. 이 시간